위기는 때론 저력을 깨우는 기회가 된다. 100년 전에도 우리에겐 그런 순간이 있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총을 들었던 사람들. 그 치열했던 전투의 기억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1920년 만주에서 거둔 독립전쟁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 그때 우리는 하나였다. 1920년 10월 백두산 동북쪽 청산리엔 긴장이 가득했다. 5천 명의 병력으로 독립군을 포위해온 일본군. 500명에 불과했던 독립군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 전면전을 피해 독립군이 택한 작전은 매복과 기습. 산기슭에 몸을 숨긴 채 정확하게 조준 사격하는 독립군의 공격에 적은 무너져 내렸다. 당시 지휘관은 김좌진. 그는 만주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 북로군정서의 사령관이었다. 김좌진. 그는 부유한 무관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공부보다 말타기나 활쏘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반식민지로 전락하자 그는 결심을 합니다.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오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오 깨인 꿈도 꿈이로다. 집안의 노비 문서를 모아 태우고 노비들을 해방시킨 김좌진. 꿈에 죽어가는 인생 그는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고 독립운동에 나선다. 무엇을 할 거나 아이고 대고 하하이 성화가 나네
김좌진은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해 정식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는 독립전쟁을 위해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제는 대한제국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불씨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 고종을 강제 폐위시킨 그들은 군대마저 해산할 것을 종용했다. 시위대는 시가전을 벌이며 저항했지만 결국 진압됐다. 한 달여 만에 군대는 해산됐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통은 그렇게 끊겼다. 김좌진은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항일운동단체에 가입해 군자금을 모금한다. 일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간도에 군사학교를 짓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였다. 일제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김좌진은 체포돼 2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감옥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체포와 투옥을 반복하면서도 군자금 모금을 계속해갔다. 새야 파란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한일 강제 병합에 반발해 전국에선 의병들이 일어났다. 앉지 마라. 동학의 자주 정신은 항일 항쟁으로 이어졌다. 항일 의병엔 지역과 신분이 없었다. 평민, 천민은 물론 유림까지 계급을 초월해 함께 싸웠다. 우리에겐 언제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일어선 민초들이 있었습니다. 임금도 군대도 제압했다고 믿었던 일본은 대한제국의 백성들을 간과하고 있었다. 나라 잃은 민초들의 분노는 거대한 용기로 번져나갔다.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보부상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나라를 지키자고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의 피도 끌어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독립군 이우석. 적적지 않으세요? 당시 그는 20대의 청년이었다. 꿈이 뭔 꿈이 되느냐 하게 되면 시골에서는 서울이 꿈이었고 여기서는 소간도가 꿈이란 말이야. 나도 한번 제 나가서 일본 놈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이제 말하자고 하게 되면 목표가 독립운동이니까 말이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생의 사명감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생해도 이제 뭐 고생인 줄 모르고 그 외로운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때 지낸다면 다. 그럼 다시 그 목표가 그렇게 완전히 있었으니까 다른 일이 없지. 1919년 그는 서간도를 향해 떠났다. 그곳에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군이 되어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었다. 평양에서 이우석은 3.1 만세 운동을 목격한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민중의 거대한 열망을 안고 그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다. 그곳엔 독립을 위해 함께 싸울 동지들이 있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거점은 해외로 이동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바로 저 돌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저 동굴입니다. 네. 중국 왕칭현 고산지대에 위치한 한 동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이곳에 100여 년 전 독립군의 흔적이 있다. 바로 저 체육관이 있습니까? 저 절벽 가운데. 가파른 절벽 위에 새겨진 태극 문양과 사괘. 태극기 바로 위에는 대한독립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적고 각자 이름을 새겼다. 동굴에서 약 40km 떨어진 십리평. 이곳에 북로군정서가 있었다. 북로군정서의 병영이 두 동의 사시칸이 울타리 바로 오른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로군정서의 연병장이 바로 저 앞에 언덕 위에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북로군정서는 3.1운동 이후 만주에 세워진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 단체. 1919년 12월, 총재 서일은 군사 인재를 양성하고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독립군을 사령관으로 초빙한다. 그가 김좌진이었다.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으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는 게 꿈이었던 김좌진은 이곳에 사관연성소를 건립한다. 교육생들에겐 군사교육과 함께 우리 말과 역사 등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병행했다. 수나라 대군을 맞아 살수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을지문덕 장군과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 등을 소개해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당시 사관연성소의 학생은 300여 명. 교육생들은 매일 연병장에서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대를 만들겠다는 사령관 김좌진의 오랜 계획은 그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당시 해외 곳곳에선 한인들의 무장투쟁이 거셌다. 러시아 연해주엔 발군의 전투 능력을 가진 또 한 명의 독립군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머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군대에 들어가 총을 배웠는데 그 솜씨가 백발백중이었답니다. 홍범도는 산포수였다. 조선 최고의 명사수 홍범도.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자 산포수들을 모아 산포수 의병대를 조직합니다. 맹수를 쫓고 저격하던 그들은 전투에서도 탁월했습니다. 산포수 의병대의 정확한 사격과 기동력은 일본군도 두려워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홍범도는 3.1운동 이후 무장투쟁 전선이 해외로 이동하자 러시아로 가 대한독립군을 창설했다. 대한독립군은 일본에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그들은 국경 너머에서 게릴라 전술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다. 사람들은 그를 나르는 홍범도라고 불렀습니다. 홍범도의 산포수 의병대는 일본군과 그들의 관사 등을 습격 소각했고 친일파를 응징했으며 일본인의 금광을 습격해 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1920년 북간도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인 간도 국민회는 무장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홍범도를 영입한다. 당시 만주에선 독립군들이 부대를 이루어 국내 진공 작전을 활발히 펼쳤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가 이끌던 대한북로 독군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상용의 서로군정서가 대표적이었다. 독립전쟁에 힘을 보태고 싶었던 젊은이들은 국경을 넘어 이들을 찾아왔다.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넌 보부상 이우석 선생은 여정 중 한 독립운동가를 만나 함께 만주의 독립군 진영으로 병서를 이송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800km를 걸어 도착한 그곳은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였습니다. 이우석은 당시의 일을 수기로 기록해놨다. 김좌진 선생이 머무는 좁은 방에 들어가니 반가이 맞아준다. 사관연성소는 오리쯤 들어가서 산중에 있는데 연성소 생도는 한 200명이라고 한다.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에 입소하기로 하고 때를 기다리던 이우석. 1920년 6월 특명이 내려졌다. 둥림과 훈촌을 거쳐 국경을 넘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무기를 구해오라는 명령이었다.
이우석을 비롯한 경비대 30명과 도움을 차처하고 나선 이주한인 200명이 무기원정대로 꾸려졌다. 여정의 중간에는 관동군의 요새가 있었다. 지하 3층에 이 요새 총 면적이 7만 평방킬로미터. 아, 또 올라갈 데가 있네. 어디 이거 화철제가 이걸 딱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장전해가지고 네. 발사하는 거야. 막강한 화력을 구축한 지하 진지. 총 길이 6,000km에 이르는 갱도를 따라 수십 개의 군사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일본군 3개 사단, 13만 명이 주둔했던 거대한 요새. 무기 원정대에겐 잡히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동굴이었다. 앞에는 일본님이고 뒤에는 마적단이고 그러니 밤이나 낮이나 안심하고 있어. 배는 거 보지. 비는 오지. 그런 형편으로 거진 한 달을 있었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돈을 마련해가지고 무기를 사가지고 가자. 무기를 샀다. 그래. 무기 지러라. 그래 거기가 한 70년이 되는데. 그래 이제 산으로 해서 그 일본은 병참을 피해서 가서 거기서 해안선에 가서 총을 사고.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각종 군수품이 몰려드는 이곳에서 원정대는 한 달 만에 무기를 구할 수 있었다. 비밀리에 사들인 무기들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체코군의 무기와 러시아 백군들이 몰래 빼돌린 일본제 무기가 대부분이었다. 이우석 선생을 비롯한 경비대와 이주 한인들이 구해온 무기들로 북로 군정서엔 사병에게까지 수류탄이 제공되었고 화약총이 지급돼 화성총을 쓰던 이전에 비해 화력이 현저하게 보강됩니다. 당시 원정대가 구해온 무기들로 북로 군정서 군이 보유한 무기는 군총 1200정, 권총 150정, 수류탄 780발, 탄약이 24만 발에 이르렀다. 9월 9일엔 김좌진 장군이 양성한 300명의 장교들까지 배출되면서 북로 군정서 군의 전력은 대폭 강화됐다. 두만강 국경의 긴장은 최고조 상태였다. 두만강 접경 도시 도문. 인근 산에 오르면 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두만강변의 일본군 국경 수비대는 무장 독립군들의 주요 표적이었다. 예, 요 앞에 보이는 이 강이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오른쪽에 저 아래쪽에 보이는 마을이 삼둔자 마을. 이 지역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국내 진공 작전을 벌려서 일본군 수비대들을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은 기차역이 들어선 이곳에 일본군 국경 수비대의 초소가 있었다. 1920년 6월 4일. 이곳 경비 초소가 습격을 당했다. 홍범도의 대한북로 독군부와 신민단의 기습 공격이었다. 간도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던 독립군은 1920년 초부터 수시로 국내 진공 작전을 결행했고 이는 일제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연달아 참패를 당한 일제는 월강 추격대를 편성해 1920년 6월 7일 동호동으로 진군해 왔습니다.
지금은 댐이 들어선 이곳이 100년 전 봉오동 전투가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다. 이 산골을 걸어서 전부 걸어서 맞죠. 6월 7일 홍범도가 지휘하는 연합부대 800여 명은 결전을 위해 봉오동으로 집결했다. 이곳이가 전적지입니다. 상천 중심지 이곳이. 봉오동은 사면이 네. 산으로 둘러싸여 천연 유세와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홍범도는 바로 이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다. 홍범도는 병사들을 산속 깊숙이 이동시켜 매복한 채 적들을 기다렸다. 일본군의 진로를 예측하고 유인하는 작전이었다. 밤이 되자 일본군 추격대는 홍범도의 연합부대가 매복해 있는 봉오동으로 들어섰다. 적의 본대가 포위만 깊숙이 들어오자 독립군은 사격을 시작했다. 작전은 정교하고 집요했다. 홍범도는 분대를 매복시켜 적의 척후병들을 유인하는 작전을 짰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포화에 일본군 추격대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퇴각했다. 봉오도 전투는 첫 무장 독립 투쟁론을 실천에 옮긴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독립선언으로부터 혈탄 투쟁을 그 호소하던 그것을 봉오도 전투에서 정말 대일작전을 무장으로서 보여준 첫 승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봉오도 전투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운동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일제를 일망타진한 그 첫 전투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월강 추격대를 지휘한 야스카와 소좌. 그는 보고서에 그날의 전투를 직접 기록했다. 독립군은 적장이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전투 능력과 의지로 승리를 이뤄냈다. 당시 봉오동 계곡에서 사망한 일본군은 120명에 이르렀다. 독립군은 마치 산짐승을 잡듯 일본군을 유인하고 몰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야만적인 국권 침탈을 야생의 법칙으로 제압했던 장군 홍범도. 홍범도를 잡기 위해 일제는 가족까지 이용했다. 부인을 잡아들여 투항 권고문을 쓸 것을 강요한 일본 경찰. 부인 이 씨가 거부하자 극악한 고문을 이어나갔다. 내 그대를 기다려.
살포시 그대의 벗은 발로 내게 홀홀 날아오. 하얀 구름 아래 떠 있는 저 다리여, 지지 말고 그 자리 멈춰다오. 푸른 밤 하늘. 이 씨는 스스로 혀를 잘라 벙어리가 되었다. 저 하늘에 멈춰 다오. 그리고 옥에 갇힌 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봉오동 전투의 참패로 독립군의 전력을 다시 보게 된 일본은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수립한다. 이른바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이다. 일본은 조선 주둔군과 시베리아 파병군, 그리고 관동군까지 총 2만 명을 동원해 북간도의 독립군을 포위하는 작전을 수립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훈툰의 일본 영사관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중국 마적들이 일본인과 조선인 10여 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훈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이 마적을 사주에 꾸민 자작극이었다. 국회 도서관에 이와 관련한 일본의 극비 문서가 보관돼 있다. 일본의 낭인 나카노가 쓴 수기 천락각서. 그는 1919년 조선 총독부의 지시로 독립군과 조선 양민에 대한 학살을 주도했다고 적고 있다. 일제는 만주의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으로 몰아 학살하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훈춘 사건 이후 일본은 중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핑계 삼아 만주로 출병한다. 국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은 첩보를 입수했다. 일본군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국로군정서군은 약 500명. 특단의 작전이 필요했다. 10분의 1의 병력으로 어떻게 적을 이길 것인가 고심하던 김좌진 장군은 백운평의 지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 산골 따기가 60km인데요. 예, 그 당시에도 이게 밀림지대에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죠. 이게 백운평 계곡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지금 녹음이 저절이지 여기 진봉산이고 이 끝자락에 물이 흘러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에 우리 독립군들이 국로군정서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 일본군을 여기서 이제 격침한 이 장소입니다. 이게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김좌진은 계곡에 깊숙한 곳, 가파른 절벽 위로 병사들을 이동시켰다. 진입하는 일본군을 한눈에 볼 수 있되 사격거리는 10m 이내인 지점들을 선점해 골짜기 양쪽으로 병사들을 매복시킨 것이다. 1920년 10월 21일 오전 9시, 일본군은 백운평 협곡을 향해 진입하기 시작했다. 독립군이 보유한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가 일시에 일본군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20여 분 교전 끝에 일본군 200여 명 사망, 완벽한 승리였다. 당시 홍범도의 부대 역시 완루구에서 일본군에게 두 갈래로 포위돼 있었다.
사방에 안개가 가득한 날이었다. 안개가 꽉 찼어요. 안개가 지니까 시야가 보여야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문동태가 이제 안개가 되니까 이제 기관총으로 난사를 하고 그래 놓으니까 저놈들도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저희들이 보고 하니까 이 안에 골짜구니에만 있는 줄을 알았겠지. 홍범도는 적의 포위전을 역이용했다. 부대를 두 개로 나눠 적의 이동 경로 양측에 매복해 있던 독립군. 선제 공격을 퍼부은 독립군은 치고 빠지는 전술로 진지를 빠져나갔다. 일본군은 홍범도 부대가 전장에 빠져나간 걸 모른 채 자기 편끼리 사격을 퍼부었다. 이틈에 독립군은 적의 후방을 공략해 대승을 거두었다. 일본군 전사자는 400여 명, 독립군 희생은 7명뿐인 대승리였다. 독립군의 승전 뒤엔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다. 이주 한인들의 마을이 모여있던 청산리.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던 한인들은 독립군의 가족이자 후원자였다. 한인들은 십시일반 돈을 걷어 무기 구입비를 지원해줬고 아낌없이 밥을 내주었다. 포탄이 비오듯 하는 중에 치맛자락에 주먹밥을 던져주는 애국 부인들은 독립군의 용기를 100배나 나게 했다. 독립군들에 싸웠다는 것보다 부인들의 애국심이 청산전쟁을 승전으로 시킨 줄 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이였던 그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있다. 섬진 사람이나 우리 김이나 똑같지. 엄마 마음은 똑같겠죠? 내 자식이나 나무 자식이나 옛날에 엄마들 애정 많이 가지고 내 자식도 너무 자식이나 똑같으니까 감싸주려고 했겠지? 광주 대인시장에서 과일 행상을 하는 하문순 씨.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그녀도 전장과도 같은 시위 현장에 밥을 해날랐다. 같은 국민이고 너무 안타까운 게 뭐야 엄마들 나서서 그렇게 걷어서 밥해서 줬지. 한 할머니는 돈 걷고 한 할머니는 기름도 얻어오고 소금도 가져오고 얼마나 했을까? 흥가문식도 하고 판가방 사고 여러 사람부터 세나서 몰라. 하나의 용기가 또 다른 많은 용기를 만나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백운평에서 승리를 거둔 독립군 연합부대는 천수평에서 기병소대를 격파하고 어랑촌으로 향했다. 바로 이 현장이 우리 청산리 전투의 최대 격전지인 야계골 어량촌 전투 바로 저 안에 있었습니다. 어랑촌 일대에는 일본군 기병연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독립군은 어랑촌을 조망할 수 있는 고지를 먼저 점령했다.
일본군은 고지 아래에서 포위망을 펼치며 진격해왔다. 이번엔 독립군의 피해도 컸다. 그때 일본군의 후방을 강타한 공격. 완류구에서 전투를 마치고 뒤늦게 도착한 홍범도 부대였다. 후방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던 일본군이 당황하는 사이 독립군 연합부대는 전열을 정비해 맹공을 퍼붓는다. 한국 독립군은 끝내 승리했다. 전투는 청산리 일대에서 약 일주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일본군 사상자가 1200여 명에 이르는 결전이었다. 청산리 전투의 총사령관 김좌진. 그의 승리는 때론 부서지고 때론 피 흘리면서도 하나로 일어섰던 독립군의 승리이자 민족의 승리였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만에 이룬 대승리. 그것은 출신, 계층, 빈부, 성별, 모든 벽을 무너뜨린 그들이 만들어냈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독립군들. 그날의 승리는 민족의 자부심으로 남아 이어졌습니다. 용기와 희생으로 역사를 바꾸기 위해 일어섰던 그들. 청산리 전투의 주인공은 그들 모두였다. 북로 군정서 군에 무기를 공급했던 이유석은 귀국 후 조국의 품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다. 이우석 선생은 장군도 지휘관도 아니었기에 오랫동안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군이었다는 자부심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뭐 그가 독립운동이니까 말이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정 일생의 사명감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생해도 이제 뭐 고생인 줄 모르고 그 이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때 지낸다면다가 그럼 다시 그 목표가 그렇게 완전히 섰으니까 다른 일이 없지. 평범한 민초의 삶을 버리고 청산리로 모여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들. 그 승리의 기억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다. 100년 전 승리의 기억은 마치 유전자처럼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작은 개인들이 만들어낸 큰 역사. 그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